라이온 안녕, 유정이에요. 오늘은 저와 함께 요가를 한번 배워볼 건데 저도 요가는 한 번도 안 배워봐가지고 제가 참고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제가 생각보다 뻣뻣해요, 여러분. 한 세 가지 동작 정도 해보겠습니다. 거북목에 좋은 요가 자세인데 우선 첫 번째는 아기 자세라고 합니다. 우선 바닥에 양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호흡을 느껴주세요. 오, 호흡을 충분히 느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유명한 자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고양이 등 펴기 자세. 이거 하면은 어깨도 쭉 늘어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, 완전 쫙쫙 펴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. 와우. 라스트 쟁기 자세. 오, 얘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어떻게 하지? 민망하네요. 아, 이거 자신 있어요. 제가 팔이 길어가지고 요 정도는 뭐 간단하죠. 초등학생 때 그 태권도를 다니면 항상 스트레칭을 했었어요. 스트레칭하면 여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눌러주셨는데 저한테 한 두 분이 달라붙으셔가지고 여기 막 눌러주시고 막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스트레칭은 꼭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춤출 때 필수죠. 하지만 저는 춤출 때 스트레칭 잘 안 해요. 귀찮아서. 근데 이제 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자세. 복근 운동을 거의 맨날 하다 보니까 복근 스트레칭. 물론 저보다 요가를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그날은 되게 상쾌하고 뭔가 유연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저를 따라해보세요, 라이온. 안녕.